네, 안녕하세요. 알토안입니다. 오늘은 햄스터당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게임이 컨트롤러 사용이 권장되는 게임이었고요. 제가 그때 마우스로 플레이하다가 좌절했는데, 이번에 컨트롤러를 연결해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원 버튼과 아마도 제 생각인데, 이제 컨트롤러를 이용하게 되면은, 네, 지금 제가 컨트롤러로 하고 있는데, 네, 컨트롤러로 조작할 수 있게 메뉴 화면도 잘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아마도 네, Y 버튼이 상점, 뭐, 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수 있네요. LR 버튼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선택이 A, A, B. 네, 그래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연습 차원에서 적당한 스테이지를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확인. 지금 메뉴 선택에서는 A가 선택이고 B가 취소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때리는 것도 A로 하고, 아마도 이제 이쪽에서 반격해야 될 때, 네, 방향키로 그냥 입력하면 반격이 돼요. 아이고, 다시. 네, 방향키로 그냥 반격이 돼요. 그리고 X 버튼으로 공격을 할수 있고요. KO는 어떻게 쓰는, LR 버튼 동시에 누르면은 KO 버튼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KO 버튼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향만 입력하면 되니까 게임이 갑자기 엄청 쉬워집니다. 못했던 것들을 이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드랍된 아이템을 줍는 버튼은 Y 버튼. 아, 많이 쉬워지네요. 이제 재밌게 할수 있겠네, 이제. 빨라, 빨라. 네. 이제 편안하게 하게 됐어요. 헤야! 게임이 갑자기 휘어졌어요. 아, 이제 할만하네. 제가 그때 마우스로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할만하네, 이제. 이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소모주문이 5개 못 모았어. 해도 미션은 노리고 안 하면 조금 어렵네요. 그러면 2-1. 체력 30%, 50%, 80%안 맞아야 되고요. 충전 공격? 또 새로운 공격 방법이 있나 봐요. 쓰레기통을 입고 있어. 더 강력한 게 필요해. 세 번째 햄스터 발기술. 충전 공격. X 버튼을 길게 눌러서 충전하고 놓으세요. 모아서 충전 공격 3방에 강력한 한 방이 가네요. 자, 데미지만 주는 데는 그만 쓰고, 넘어져. 섰어.
한 번에 둘을 끝낼 수 있군요. 체력은 다 했는데 충전 공격 5번. 5번은 안 했나? 영문판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글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돼. 1충전 강력한 한 방은 뭐야? 해충 블록 4개 깨기. 뭔가 블록 깨기가 있나 보네요. 계속 새로워. 만 누르면 되니까 편하네요. 케이오 죽겠죠? 네, 죽고 막으려고 해도 어우. 걸려고 해도 여기서 공격 하면 콤보가 되나? 이제 죽진 않는데. 오! 아무것도 못했어. 아무것도 달성 못했어요. 지금 의미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아. 선글라스 계속합니다. 아 자꾸 이게 X버튼이 공격 버튼이다 보니까 계속 X로 누르게 돼요. 한 해충에게 2KO. 완벽한 공격, 강력한 한방.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캐나리한테 KO 두 번 쓰면 되는 거고. 얘한테 두 번 쓸 수 있겠다. 두 번 썼죠. 강력한 한 방. 세 번째로 죽겠죠. 그러면 잡고 호. 그게 한 줄만 잡는 거라서 데미지를 다 못 줘요. 자. 그 한 애한테 KO 세 번은 두 번을 쓴 것 같아요. 3배. 살 순 없겠.. 아 있네?
해충 돌격이 짧아지지만 KO가 충전되지 않습니다. 그럼 입을 필요 없잖아. 이것도 훨씬 쉬워졌겠네요. 위아래로만 하면 될 것 같아. 네, 그러네요. 버튼으로도 점프할 수가 있어요. 방향키 위아래 뿐만 아니라. 위에 있다고 잔뜩 알려줘서 위로 올라갔더니 큰 게 안 나와. 두 개 다 켜져 있어서 뭔지 모르겠네요. 아, 마우스 때문에. 마우스가 있으면 그걸 또 인식하나 봐요. 자, 다음. 또 X를 눌렀어요. 4 충전 공격 강력한 한방. 마룰로 토닉 상태가 되지 않아? 마룰로 토닉 상태는 뭐지? 충전 공격만 해서 깨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타격감이 없어졌어. 둘, 셋. 왜 안 돼? 충전 공격이 생각보다 좋지 않네요. 데미지가 많지 않아. 그냥 충전했을 뿐이야. 아야. 깼습니다. 마룰로 통일 상태가 뭔지 모르겠어요. 알려줬는데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닌자 두건. KO 충전이 느려집니다. 쓸 필요 없잖아. 안 좋은 게 있어. 닌자 두건을 입고 마룰로 토닉 상태가 되지 않아. 무슨 말일까? 탈옥 족제비를 탈출시키지 않아. 그러면은 취소. 상점 가서 닌자 두건을 쓰고 모자죠, 모자. 이거 쓰고 깨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 탈주범 나오면은 걔만 집중 공격해야지. KO를 걔한테 다 쓰는 거죠. 뭐.
아야. 저 탈주범이 여기 3명 안으로 와야 타겟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코버가 끊겼어? 나 이게 아 진짜. 죽어 왔다. 쓰자마자 오네. 한번 들어봐. 세다. 탈주 닌자 아니 탈주범. 자꾸 탈주 닌자래. 닌자 두고 때문에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아 도망갔어. 케이오 관리하면서 싸웠다고 했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엔 KO를 아예 안 쓰고 그냥 제 나올 때만 쓸 거야. KO를 한 방 날리고 시작해야 되겠어. 아니하네요. 이제 한 줄만 더 잡으면 올 것 같아. 막판. 어이 피했어. 도표 즐기기 진짜 좋네요. 쉬우니까 마우스로 할 때는 어려웠어요 사실. 한 대 때려놓고 얘를 통해서 모으고 얘네들을 통해서 모아놓고 게이지 모으기 어렵게 하네 얘가. 두 줄 빼놓고 얘 KO 펀치 한 번 더 날릴 수 있겠네요.
아, 도망가겠다. 아이. 도망갔어요. 아이.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싸워야 되나 보네요,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싸우는 식으로 싸우면 안 되나 봐. 헤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해보죠. 지금 탈출하는 애를 탈출 못 시키는 방법을 제가 모르고 있어요. 무장 해제? 또 새로운 게 있네요. 아, 그거 싸우다 보면은 그냥 무기 없어지는 게 무장 해제인가? 피니쉬 어택은 맞죠. 뭐 할지 아니까 금방 되네. 얘가 좀 복잡하지. 끝났죠? 네, 게임이 쉽고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네요. 좀 더 도전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유, 체력 많이 남아야 되고 해충 블록 사깨기, 블록 깨기가 또 뭐야? 에너지를 한 줄 달면은 재료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줄 정도 달게 한 다음에 케어 펀치를 날려서 폼을 줄이는 거죠. 끝까지 가. 체력 잘 남겼고 해충 블록 사 깨기.
사서 살 수 있으려나? 돈이 모자랄 것 같은데. 모든 공격이 덜 아픕니다. 그렇다면 사야죠. 미니게임. 오! 어, 저거 그냥 못 먹네. 점프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네요, 저거는. 그냥 올라가서 뛰면 먹을 줄 알았더니 못 먹는 거였어요. 특별한 방법이 있었어요, 또. 자, 이제 미니보스 맞지 않음 씨앗 수집? 보스 이걸로 보스전을 하는구나. 나타나지 않네요. 아, 나타나지 않는다 했더니 나 올려놨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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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피하기였어요. 게임, 미니게임이 거의 다 줄피하기 형식으로 되어 있죠. 아이고. 아이고. 판단력이 별로네요, 제가. 우와. 판단력이 별로네요, 제가. 아이고.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100개는 모았네요. 씨앗 100개는 모았네. 빨간색 선물주머니의 치유력이 강해집니다. 선물주머니에서 받는 보너스가 좋아지는 거겠죠? X를 잘못 눌렀어요. 케이오로 마무리하기. 한 번에 하나씩만 해야 되겠어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근데 하려는 게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좀 있죠, 제가. 어, 좀 스피디해졌는데. 강력한. 아. 모기 때리기 하는 도중에 막 자리 바꾸고 그래.
얘도 빨간 줄 만들고 되니까 게임이 좀 바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보다 좀 바빠졌으면 좀 한가하다 보니까 루즈해지기 시작했어. 괜히 하다고 하자마자 맞아버렸어. 그래서 쟤네들 적들이 체력이 모자라면은 저렇게 죽은 척같 죽어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디테일은 살리려고 노력 많이 했네. KO로 마무리. 정원사 자동으로 수집하고 그러나? 해충 돌격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아 이게 아 그런가? 이게 아이템을 넣으면서 난이도를 올리는 것 같아요. 내가 잘 입으면 잘 입을수록 어려워지는 거야. 적이 공격하는 거를 제가 커맨드 입력으로 받아치는 게 빨라진다는 것 같은데 빨라지네요. 그러니까 게임이 나한테 불리해지는 거지. 강력 한방 한 대 맞고 반격하고 한 대 더 때리고 KO로 끝낸 뒤에 이제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거죠. 공격할 때 돌격 네, 엄청 빨라졌어. 공격해버리고 가져가는 거 된거 해버리고 오! 몰랐는데 여기 죄수가 있네요. 저기 뒤에 왔군. 도망가겠네. 드디어 잡았나? 일어났어. 이번엔 재수가 그냥 싸우네요. 그냥 도망 못 가게 하고 그런 거 없나 봐. 그냥 죄수 타입의 적이 하나 있는 거죠. 게임 하다 보면 보스 나오는 것처럼. 충전 공격으로 탈옥 복제비 처치.
쟤네도 중점 공격으로 잡았어야 됐어. 이제 드디어 두 번째 보스전입니다. 뒤에 남은 햄스터 없음? 이제 또 그건가 보다. 또 도르레하고 달리면서. 그러네요. 킥보드 타고 달려가는 보스예요. 오! 저거까지 날려. 피하기? 둘이 같이 공격해. 시간차. 시간차. 더블 시간차. 오! 오! 더블 시간차. 점프랑 슬라이딩밖에 없는데? 슬라이딩, 점프, 슬라이딩, 가까워. 또 던져. 태극관이 없잖아. 슬라이딩 너무 빨랐어. 점프가 너무 빨랐어. 마지막. 오히려 많이 던지니까 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햄스터 나오겠다. 아, 요걸로 끝이에요. 폼핑거. 저거 하면 뭐가 좋아지나. KO 충전이 빨라집니다. 희분덕거리는 햄스터 눈. 그냥 딱 봐서 좋은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덜 아픈 거. 치유력. 덜 아픕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챕터 카지노를 클리어했어요. 세 번째로 가면 또 뭔가 재밌는 게 있겠죠. 여기 첫 번째 마당까지만 한번 깨볼게요. 마를로 토닉 상태가 뭔지 정말 모르겠다. 알려줬을 텐데 제가 모르겠어요. 뭐 새로운 건 없네요. 적들이 좀 더 무서워 보인다는 거. 아, 빨라졌네요. 그리고 그것도 많아졌어. 네, 딱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쯤에 좀 더한 걸 보여주네요.
그래도 얘가 가드 할 거다라고 미리 알려줘서 좀 좋네요. 갑자기 슈퍼하머가 돼서. 너도 바로 끝내고. 이야. 하이, 얘는 잡고요. 얘는 한 대도 안 맞았는데. 세상에 또 때려주고. 끝나겠죠. 네, 훨씬 간편하고 이 게임은 꼭 패드로 해야 됩니다. 혹은 그 터치패드로 하던 거예요. 근데 터치패드도 어려울 것 같아. 컨트롤러로 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우스로 하거나 터치패드로 했을 때는 이제 쟤네들이 뭐 다음에 어디 공격할 때 화살표 나오는, 화면에서 화살표 나오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 드래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마 터치 스크린으로 해도 그 공간에다가 터치해야 되는 난이도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스틱으로 하면은, 패드로 하면은 그냥 방향만 넣어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쉽고 간편하게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케이오 게이지 많이 모아서 가드하려고 하면은 케이오로 때려야겠어요. 얘는 잡고 또 다음. 쟤는 몸에 피어오르는 걸 보니까 독이 있을 것 같죠? 쟤한테 맞으면 중독되겠죠? 데미지를 안 받는 것 같아. 퍼펙은 계속 뜨는데 데미지를 안 받는 것 같아요. 맞았는지 몰랐어요. 안 보이게 때리는 방법이 있었네. 예, 지금 버그가 있어요. 버그가 있어서 방금처럼 막 반격기 쓰다가 그냥 캐릭터가 공중에서 멈춰버려요. 핸드백 맞고 그냥 바로 죽겠네.
한번 더 때리고 콤보. 네, 계속 새로 나오는 옷이 있는데 그냥 안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내 난이도만 올리는 옷이 있고 나한테 이득 주는 옷은 처음에 주는 게 단 것 같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좀 확실히 좀 지루해지네요. 반복 플레이 한계가 좀 명확해요. 또 멈췄어, 또. 한다. 강력한 한다. 어이! 성공 공격하는 거를 명중을 했는데요. 제가 방향키를 돌리고 있었거든요. 되나 안 되나? 이거 막 돌리면서 하면 그냥 되나? 얘네들 막 공격할 때 네 번씩 회피하고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그냥 돌리면 되나? 어, 지금 돌릴 때 그냥 돼요. 어, 반격수 당하고 있어. 방향키는 기본적으로 돌리면서 때리면 되나보다. 그냥 돼요 지금. 입력 실패가 없어. 아, 요거는 돌리면서 안되죠. 지금 그냥 막 반격 다 해버려요. 방금 제가 때리려고 했었나봐. 막을 것 같으면 킬요. 이것도 돌리는 거는 안 되죠. 네, 다 해버리고 있어. 마우스 돌리면서 그냥 X만 누르면 돼요. 다 해버리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실패가 없어. 얘가 실패가 없어가지고 그냥 다 성공을 해버려요. 괜히 긴장했잖아. 적이 공격할 때 이제 타이밍에 맞춰서 누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정 시간 안에 누르면 돼요. 그리고 실패 없어요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돌리면 되는 현상이 생겼어요. 어? 별 45개 못 모았어? 아, 모았구나. 어차피 시안 모아서 뭐 안 살 거니까 이제 그냥 계속 진행해 볼게요. 여기 첫 번째 중간 보스까지만. 그냥 뭐 낌새만 보이면 순식간에 잡아 치웁니다. 그냥 때린 건가? 뭐 얘네들은 어이 또 버그. 두 방,
대박. 지금 돌리면서 하니까 쟤네들이 허튼 짓을 하면은 그냥 걸려들어요. 지금도 괜찮네. 이거 마치 자동 반격인 것 같네. 네. 건드릴 수가 없죠. 네. 돌리면 그냥 돼요. 반격은 그냥 돌리면 돼. 쉽네, 쉬워. 때려주고 네, 이렇게 해서 클리어 했습니다. 차라리 타이밍 맞추지 말고 연타를 막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연타를 막 하면은 이제 강력한 한방도 나오고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마지막 스테이지. 네, 이걸 돌리면 다 피하죠. 돌리고 돌리고 돌리니까 얘네들도 막 공격 준비하는 애들도 순식간에 그냥 퍼펙트 없이 퍼펙트 필요 없어. 그냥 히트 수만 많으면 돼. 하이야. 딴짓하면은 바로 반격 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KO 모아서 때리는 거야. 그냥 조금 바빠지긴 하네요. 케이오 펀치는 얘한테 쓰고 한번 날리고 와 도망갔다.
영화관 옷을 입고 탈옥토끼처럼. 네, 영화관 가고 보스는 극장 안에 있고요. 네, 더 이상 못 보네. 네, 더 이상 보지는 못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그 조작기기를 바꾸니까 확실히 좋아요. 확실히 좋고 훨씬 편하게 게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 편법을 놓고도 게임할 수 있어서 좀 편하게 게임할 수 있는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저기에 특수 조건들 만족하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까다롭네요. 특히 그 탈옥수 애들, 걔네들을 잡아라인데 얘네들을 잡기가 어떻게 해야 잡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그냥 끝까지 싸워서 싸울 때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한줄 남았으면은 갑자기 자리 바꾸더니 그냥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KO 마크 뜨기 전에 KO 없이 싸워야 되거나, 아니면은 한줄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줄 남으면 그때 KO로 잡아버리던가, 그런 방법을 써야 되나 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